한가로운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정신없었던 한 주가 지나갔다. 나! 아! 오랜만에 나의 추억들이 묻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본다. 2005년 17에 나는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했었다. 2001년 14살에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라면을 한 번에 세 봉지씩 끓여 먹었었다. 몇 년 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중학교 졸업 앨범을 연다. 나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찌질했던 시기. 이 어정쩡한 포즈는 이때 내 꿈이 마술사였어서 그런데 찌질해. 내 지갑 안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이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받았었던 타임캡슐 개봉식 초대장. 무려 17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와 함께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묻어놨던 기억이 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 그리고 타임캡슐 개봉일은 2020년 10월 24일. 바로 내일이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정말 그날이 왔다. 아직까지 학교에 내가 묻었던 타임캡슐이 있을까? 과거에 어렸던 나는 나 자신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 정말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학교에 모일까? 많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가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길은 정말 즐거웠다. 어렸을 땐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아 근데 저거 팔까? 15년이 지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발급해주고 찍만 발급해주고 모두가 잊고 있을 것 같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좀 눈치 보려고 뭔가 행사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분이라서 약간 조금 급한 불만 크자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그 다음에도 했나 모르겠네. 당시에는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선생님들께서 사회생활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물론 어렸을 땐 이렇게 의심병이 없었다. 동생한테 전화 걸면 될 것 같아. 내 동생도 같은 학교 나왔거든 나랑. 응. 연결이 되지 않아 시 그리고 프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문학 경기장 여기서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했었어. 그게 여기야? 박지성이 골 넣었을 때. 응. 나는 요 앞에서 거리 응원했어. 2002년 때 몇 살이었어? 15살. 난 9살이었어. 약 300m 우회전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거든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타임캡슐 개봉식에 초대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극복을 하는 원동력. 뭐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잠깐만 내리면 또 뭐 있을 수도 있어? 내려보자고 일단. 하지만 2020년 10월 24일 내가 어릴 적 다녔던 이 학교엔 아무도 없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어떤 안내문조차 없었다. 나밖에 안 온 거야? 이... 와... 아무도 없어. 어릴 적 매일 거닐었던 이 길을 비둘기 한 마리와 함께 걸었다. 제이지 맞죠? 어, 맞아. 와, 아니야, 그래요. 미쳤다. 너네, 너네 광교중학교 학생이니? 예. 형이 여기 졸업했어. 근데 형이 졸업할 때 이런 걸 받았거든? 예. 형이 여기 땅.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봤지만 17년 전 땅에 묻어놨던 타임캡슐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었다. 형이 17년 전에 이걸 받아서 졸업할 때. 네. 그래, 안녕. 제트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오늘부터 구독할게요. 오늘부터 구독한다고? 아니, 저거 짬뽕 고수 아니에요? 이건 진짜야. 얘들아, 여기 선생님 있니? 선생님들은 계셔? 아무도 없어? 네. 교무실에도? 근데 코치님도 있어요. 아, 코치님. 아, 운동부야, 너네? 네. 뭐, 펜싱? 아니, 태권도요.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자는 생각에 교무실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2003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인데요. 네. 제가 졸업할 때 여기다가 타임캡슐을 묻어가지고 이거 초대장을 받아서 오늘이거든요, 여기. 오늘 아무도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야 뭘 캐든지 말든지. 선생님 듣는 대로. 아,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오늘 토요일인데 다 안 나오지? 안 하는 거네요, 이거 보면. 저 지금 뭐 누가 있어요? 여기 졸업생 오늘 저 말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어? 졸업생 누구 온 거 같은데? 뭐 들어보지 못하고. 저분도 졸업생이래요? 혼다고 뭐 왔네? 그분도. 아, 저분도요? 나랑 동창이겠지, 지금? 지금 나랑 한 명은 더 왔어.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도 몰라서 말을 못 걸게. 뻘쭘하긴 하지만 용기를 냈다. 혹시 2003년도에 졸업하신 여기잖아요, 여기 돌멩이가. 아, 네. 아, 다 그러네. 아, 그러네. 있네. 있어? 그래, 이봐. 우리들의 추억은 17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었다. 비록 꺼내볼 수는 없었지만 내가 그 시절 나와주세요, 가게 북탕. 네. 비록 타임캡슐을 꺼낼 수는 없었지만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소중하고도 값진 하루였다. 네. 아쉽다, 되게 아쉽다. 17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은 정확히 나질 않지만 16살 마술사의 꿈을 꾸었던 이 통통한 아이는 17살의 마술사로 데뷔하여 꿈을 향해 쫓는 10대를 살았고 더 큰 꿈과 야망을 향해 쫓는 치열한 20대를 살았다.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로서 살아가고 있다. 17년 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